안녕하세요, 와사비입니다. 알바를 4일째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자, 알바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지금까지는 뿡뿡뿡입니다. 아, 첫날은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한 1시간 자고 갔거든요. 근데 이제 점점점 좀 익숙해져가서 지금은 에너지 참 빵빵하게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. 네. 내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알바 안 가니까 또 월요일 되면 좀 까먹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 삼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아, 진짜. 와, 눈, 코, 뜰 새 없다. 아니, 병원에서 환자 치료할 때도 이런 부하는 아니었습니다. 네. 네. 이게 막 순식간에 싹싹싹싹싹 이렇게 그 엄청났어요. 와, 진짜 엄청나다.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.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. 이제 아,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밥을 준비하는구나. 뭐 삼겹살 이런 느낌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순식간에 딱 해가지고 딱 나가야 되니까 미리 엄청나게 산채 비빔밥 같은 메뉴가 잘 나가거든요. 아니면 돌솥 비빔밥 이런 거. 돌솥은 또 한번 안에서 해야 되고, 산채 비빔밥 같은 건 엄청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거든요. 그다음에 반찬도 딱 준비해놓고 막 그러면 주문과 동시에 세팅된 반찬과 산비가 막 나갑니다. 아, 오늘 여기 좀 서면 좋겠지만 또 패스를 하겠습니다. 여기를 아름다운 내장 저수지를, 사실 저도 여기 내려가 본 적은 없는데 가보고 싶지만 안 갔습니다. 항상 이렇게만 보고 갔는데 좋으네요. 네, 땀도 막 나고. 지금 그거 아닙니까? 지금 계절이 어느 게 11월인데 반팔 입고 일을. 이것도 더워가지고. 오늘 좀 일찍 갔거든요, 제가. 30분 전에. 그때부터 이제 막 청소, 오늘 막 호울이랑 이런 게 참 깨끗한 거예요. 그래서 참 깨끗하다 했는데 일찍 갔더니 청소를 하더라고요. 청소를 다 하고, 방을 다 닦고, 청소를 하고, 그때부터 이제 막 아침, 뭐, 진짜 계속 왔던 것 같아요. 너무 바빴습니다.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떠올려보면, 오늘의 배움은 무엇인가? 아, 막, 그, 할 때, 좀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, 살짝의 갈등이 좀 생겨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제 머릿속에서 막,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막 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. 막, 이렇게, 이렇게 뭔가, 아니, 내가 안 그랬는데 자꾸 내보겠다고, 막, 이런 상황에서 약간 억울해질, 지는 상황에 살짝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비난의 에너지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, 이제 이런 공부를 많이 했더니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좀 힘들게 할 것 같구나, 이 생각을 내가 하면 힘들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멈추고, 그럼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돼. 그럼 또 생각이 올라오면 또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지겠구나, 좀 멈추자. 난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으니까요. 그러면서 막 올라갔어요. 그래서 뭔가 화가 나거나 이랬을 때 좀 알아차림하는 이런 게, 이제는 와, 좀 잘 되네, 이러면서 좀 뿌듯해하면서, 네,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일에 집중을 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이게 이 일이 계속 뭐 맞죠, 막 1년 365일 해야 된다 하면 막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, 한정된 시간에서 어차피 6일밖에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, 그 어저께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고만호라에서 못 온 사람도 있잖아요. 그 사람은 이틀밖에 안 했잖아. 나는 그래도 6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재밌어 하는데 6일을 딱 하니까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. 이게 한정적인 것이 주는 그런 좀 가벼움과 즐거움이 있는데,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한 거예요, 제가. 그러면 우리 인생도 어차피 한정적인데,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데, 한정적인 걸 좀 즐겁게 살면 어떨까?
이런 생각이 살짝 갔지만 막 깊이 가지는 못했고 막 너무 바빠서 정말 그래도 어제 중간중간에 알아차림을 좀 하는데 와 그럴 것도 없이 막 미친 듯이 계속 여기서 제일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야 되는 게 상 치우기인 거예요. 상을 치워야 손님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일 뭐 이렇게 일단 손님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하면 상을 푹 치우고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뭐 딴 거가 좀 느리니까 치우는 걸 막 계속 하려고 하고 중간중간에 물도 막 채우고 막 숟가락 닦고 숟가락도 엄청납니다. 숟가락 젓가락 닦아가지고 다 채워놓고 밥이 막 그 많은 밥이 순식간에 막 훅 다 나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거예요. 와. 아 진짜 이런 경험을 나 추천하고 싶어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와, 뭐 우울한 사람, 우울증이 제가 좀 가지고 있고 이랬는데 뭐 생각이 약간 아까 좀 그런 게 있었다 하지만 뭐 그것도 약간 여유로우니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. 이건 진짜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돌아가거든요. 이 때문에 뭔가 좀 우울함이 있고 이런 분들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 하는 말이 진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. 정신없이 움직이고 나면 피곤하겠죠. 피곤하면 넉다운돼서 자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이 좀 없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. 일의 부하가 진짜 이 최고의 부하다. 제가 작년에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하긴 했지만 그건 공장 일이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조금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나의 자의로 내가 좀 뭔가를 해야겠다 싶으면 조금 천천히 조금 쉬었다가 뭐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는 뭐 나의 자의가 아니라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 손님들을 급 받아내야 되니까 물리치료실은 그래도 뭐 그 시간들이 텀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한꺼번에 다 밀려들고 하니까 와 대단하다. 대단한 경험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여기 왕 알바 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. 한국 분이신데 아 그분은 일하는 게 다른 거예요. 아, 뭔가 엄청 깔끔하기도 하고 착착착 뭔가 룰이 있고 어차피 알바인데 그래도 참 모두들 정성껏 하긴 하는데 그분은 진짜 숟가락 넣는 것도 있잖아요. 그냥 숟가락 넣으면 되죠.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놨어. 숟가락 방향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착착착 그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본성으로 할 만도 한데 와 완전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저분은 그냥 이렇게 일하는 그냥 알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디 리더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물어봤어요. 근데 역시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. 하면서 이렇게 뭐 이 시즌에만 좀 지인이신가 봐요. 도와주러 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아, 역시 일을 해도 다르긴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네 많은 것들을 내가 안에 넣고 갑니다. 또 요 순간들이 나중에 잘 쓰일 것 같아요. 내가 비슷한 이런 어느 순간에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서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연기자들이 연극배우 같은 사람들이 뭐 그 하다가 돈이 생기가 어려워가지고 무슨 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 경험들이 다 연기에 쓰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연기자다 이러면 이렇게 식당 알바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순간에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특히 연기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? 그래도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험들이 내 안에 쌓여 있어서 하고 또 좋은 점은 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.
짬뽕에 이렇게 쳐드는 게 저희 그건데. 아, 식당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내가 모르고 있던 많은 세상, 넓은 세상에서 이런 분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방에 이모들 다섯 분도 한 분은 뭐 설거지만 계속 하는 분도 있고 막 자기 역할들이 착착착 다 있어요. 그 역할을 각자 각자 해내면서 해니까 이렇게 내장산에 와서 단풍 구경하신 분들 식사를 또 맛있게 하고 진짜 거의 막 전쟁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나 그렇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좀 겸손하게 좀 겸손해진다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요. 네. 다 고마운 분들인 것 같아요. 다음에 이제 몰라 내가 언제까지 저금에 살지 모르겠지만 내장산에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여기를 가게 될까? 근데 음식이 참 맛있어요. 음식이 맛있고 깔끔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밥은 맛있는데 점심을 또 오늘도 3시 넘어가지고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 뭐 된장국을 주는데 아 아트 네. 원래 제가 다 맛있게 먹지만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네. 아 이런데 단풍이 참 아름답다 맞죠? 네. 이제 곧 이제 이 세상과라고 해야 되나? 이 이별할 건데 한 건 마지막으로 뽐을 짠짠짠 내고 이제 빨갛게 예쁘게 뽐내기를 마치고 이렇게 빠이빠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별 준비를. 네. 훨씬 어제보다 색깔이 다채로워졌어요. 토요일 비 온다고 하니까 얘들이 다 이제는 쓸쓸하게 가겠죠. 와 근데 진짜 빨리 왔네. 지금 너무 밟았나? 12분밖에 안 걸렸네 여기까지. 아직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희 집까지. 좀 천천히 가야 되겠어. 오늘 저녁에는 부산에 갑니다. 네.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지금 외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어요. 처음에 애가 엄마 그거 막 카카오 맵으로 막 로드뷰까지 해서 막 잘 했는데 아 알겠어 했는데 막상 가니까 좀 헷갈렸나 봐요. 전화를 하니까 중간에 잠깐 텀이 있어서 부재중한데 못 받았었거든요. 전화를 하니까 좀 헤매고 있대요. 버스도 못 찾겠대. 그럼 찾고 나서 전화해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숟가락을 닦으면서 우리 아들이 잘 찾아갈 수 있기를. 좀 헤매도 되잖아 인생에서. 그리고 어느 정도 헤매고 스스로 찾아가는 그 경험이 소중하게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숟가락 닦으면서 했거든요. 그랬더니 찾아갔다고. 근데 또 버스가 1시간 넘게 기다려 온대요. 그래서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해서 알아보니까 3분 있다가 오는 거예요. 우진아 3분 있다가 올 거야.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3분 있다가 또 딱 잘 탔다 하는 거예요. 그 버스를 한 1시간 반 정도 타고 가거든요. 지금은 아마 또 한 번 더 갈아타고 이제 가면 이제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마중 나오기로 해서 잘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. 네. 그쵸. 막 한 번도 혼자 버스를 타보지도 않고 교통카드를 찍어본 적도 없는데 이 시골촌에 살다가 부산에서 그렇게 잘 기특하게 잘 혼자서 찾아간다니까. 네. 기특하고 잘 키웠구나, 잘 자랐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저희 신랑이 좀 일찍 마치고 와서 부산에 친정에 갔다가 또 시댁에 갔다가 이렇게 할 예정이 있거든. 일정이 좀 있고. 네. 그래서 가면 한숨 푹. 어우 하늘 예쁘다.
좀 푹 자고 제가 운전을 좀 해야 될 테니까 저희 신랑이 오늘 막 새벽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숨 푹 자고 제가 좀 운전을 많이 운전을 좋아하는 저니까 많이 할 생각입니다. 네, 지금 가면 우리 귀요미 둘째 아들이 와 있겠네요. 키는 이제 나 저보다 더 크고 했는데 아직 애기 같아서. 자, 엄마가 되는 일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. 처음에는 엄마가 참 어색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야 엄마 핸드폰 어디 있어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 어디 있지?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엄마 핸드폰 어디 있지? 막 이렇게 하는 게 아 내가 엄마란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올라왔어요. 네, 익숙해졌다. 그럼 이제 다가갑니다. 이렇게 수청리 저수지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사는 벌스 마을이 나온답니다. 네. 오늘 하루도 제가 아침에 올릴 거니까 이건 일요일 아침에 올려야지. 네. 일요일 휴일을 하루 잘 보내세요. 안녕.